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1절, 조금 더 하면 12절까지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할 말씀 1절, 8절을 한번 보면요, 먼저. 우선 그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하고, 그 다음에 NIV, 그거하고 New Bible Standard Bible Version 영어 성경 그 세 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개역 성경, 그 다음에 중국 성경. 이제 왜냐하면 이제 동남아 가서 가르치는 신학교 학생들은 중국 한자로 다 중국 성경을 좀 띄워주는 게 좋아서 그거를 띄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원 이 신약성경에 그리고를 참고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1절을 보면은 그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런 지혜와 총명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 지혜는 wisdom이고 N은 insight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갖다가 그 원을 보면은 the wisdom found among people with natural or imperative of God 하고 마태복음에는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wisdom은 Christ and God, 그 바로 wisdom 자체 Christ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wisdom이다. 이렇게 그리스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릭 성경의 그 이 총명과 지혜라는 이 말씀이 결국은 구약으로 돌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할 때에 말씀이 있을 때 그 창조의 내용이 지혜와 명철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그 지혜와 명철이 나한테 임하지 않으면은 내 그 뜻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러는 게 성경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성령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하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터득할 수 있도록 언더스탠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구절에 가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이 영어 성경에는 그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secret이라는 용어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비밀이 되어 있다는 그 얘기가. 그 다음에 이 good pressure. 그러니까 이 우리가 pressure 하면은 어떤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허리가 아파, 등이 아파 그러면 이렇게 손을 주물러 가지고 이 안 아프게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pressure거든. 그런 것들로다가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건 secret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륜이라는 이 말이 상당히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meaning이 mystery라는 이 그리고 용어는 hidden thing 뒤에다 숨겨 놓은 거 그게 secret이다. 그다음에 mystery 우리의 능과 힘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요소들이다. 그게 secret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의 secret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간단한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secret은 그렇게 여러 가지 미닝들을 뒤로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generally mysterious righteous secret 옳은 거를 비밀로 보장하고 있는 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secret이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Go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counseling을 하시는데 그 카운슬링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또 시크릿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임재하셔서 내가 그 뜻을 풀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숨겨뒀던 나에게 보물이구나
이 보물은 내가 캐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캐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단어도 세크릿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크릿 말고 그 다음 우리에게 또 뭐가 있어요? 신비하고 비밀, 이 말들을 우리가 다시 딴 역으로 경륜으로 하는데, 이 경륜은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보면 그 예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기업도 나오고 이제 저 11절에 가면은 예정했다는 거 가지고 상당히 혼동을 많이 일으키시죠. 특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예정론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럼 과연 예정은 어떤 게 예정이냐? 도대체 예정은 뭘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은 예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잠깐 리뷰해 보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정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은혜의 말씀들을 접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비밀이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비밀, 다시 한번 신비스러운 거죠. 그 미스테리온이라는 그 그리고에서는 그냥 미스테리, 그렇지 않으면 시크릿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파문된 속으로 미에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전수하다, 입문시키다, 훈육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코노미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직책과 직분을 갖고서 사무적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 배양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 비밀에 속해져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이코노무스라는 말은 이 비밀은 바로 청지기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아무것도 모르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냥 순종하며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크릿이다. 하나의 경륜 속에 놓여져 있는 비밀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고 이러는 것들, 모든 것들을 여기 우리 10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크릿의 경륜 같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의 뜻 자체는 결국 나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성경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다 보면은 신학자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신학자들이 자기 온 닥트린을 가지고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거를 전부 쫓아가다 보면은 어떤 거 통일이 되질 않아요. 그냥 나 건 내 건, 네 건은 네 건 이렇게 돼버리긴 말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금 이제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찾아내려고 뛰어가다 보면은 그 속에서 이 우왕좌왕하게 될 때도 또 있죠. 왜냐하면 이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조금 성경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이 학자는 옳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푯대와 줏대를 놓고 골격을 놓고 우리가 연구하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에도 내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영어로만 된 성경이 근 60권이 달린 성경이 미국에 있어요. 전부는 영어로만 트랜슬레이트 된 성경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 그리고 성경은 딱 한 권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도 40개가 넘어요. 그리고도 그보다 더 많아요. 이 많은 성경이 우리가 그리고만 옳다, 히브리어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도 또 오륜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개의
우리가 이제 영어로 된 버전을 킹 제임스 버전을 우리가 하나의 표대를 놓고 거기서 요새 뭐 이렇게 조금씩 파생돼가지고 바뀐 것들 단어로 새로운 용어로 다 바꾼 것들 있는 그런 디피니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것도 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거나 히브리어 성경도 고정시키는 게 필요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제가 보고 있는 그 그리스 성경은 BGT 이거 성경을 보고 있고요. YTN 그 성경도 또 보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이 두 성경을 주로 그리스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는 신약이기 때문에 그리거만 제가 표시를 하면서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말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 중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 계세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사천상 지상 일초소 유적 이렇게 한문을 썼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비슷 뜻은 그때 하늘 천상 그 다음에 지상 그러니까 지하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가보 알겠지만은 그 땅이라는 게 나오죠.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 요 땅이라는 얘기가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땅이 네 가지의 단어로 표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오늘 나와 있는 그 말씀은 게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게히라는 말은 땅 그 다음에 세상 이렇게 두 글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우리가 보는 큰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이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글로벌한 온 세계의 땅으로 번역을 하면은 이제 이 초점이 흐려지는 거죠.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는데 이 고전 헬라 문화 용법을 보면은 명사 개는 지구 세상을 가리키며 물과 대조되는 육지를 가리키며 또한 지구의 한 부분, 육지의 한 부분, 개간 가능한 토양을 가진 등을 의미한다. 단일 국가에서 지배되는 지역이라는 의미의 영토라는 의미로도 사용됐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여기를 보면은 그 영어 성경에는 arrival land, the ground, the earth, edges, trading place, standing place 이렇게 아주 간단요면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실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할 때에 이런 그 포인트 일단 단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먼저 선정을 해야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조금 더 언더스탠딩하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죠. 예정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은 예정을 어떻게 얘기하세요? 예정하면은 참 장로교가 어떤 때는 아주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어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너희는 예정에서 하나님이 다 예정해가지고 너희는 구원시켜놨는데 그 예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그럼 지옥 간다 그 말이지. 예수 믿지 않다가 가는 사람 다 지옥 간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았지?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러고 반박하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그게 진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정된 사람은 다 구원하는데 내가 얘기하자는데 하나님께서 다 구원시킬 텐데 모트로 전도하러 가. 왜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인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말하러 다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 예정해놨으면 그 사람 다 하나님 구원시키는데 당신이 뭐 바삐 서두르고 뛰어다닐 필요 없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장로교인들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는 약해요. 우리가 예정에 대한 것을 잠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세우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오리조는 인간의 약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구원계획 실현에 흡수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사도행전 말씀은 그래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프로기노코라는 이 말과 프로데스덴스라는 이 말은 이 결정적인 이 말은 더불어 하나님의 소명을 그의 선제적 뜻에 입각시키기 위해 프리오조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먼저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딴 것이 아니라 그의 신재적인 뜻에 입각시켜서 우리를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어영부영 하나님께서 에브리바디에게 준 축복이 아니다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관하여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을 자기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활동으로 묘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 중에 하나가 너 나와서 나와 같이 대화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자. 그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정을 하는 그 뜻을 보면은 아 결국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이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시대는 흘러갔지만은 그 시대 중간중간마다 예언자와 선지자와 현재 와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세워가지고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 가까이 나한테 와라. 나와 같이 동역하자.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네가 해야 될 부분에 네가 어렵고 힘든 것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게 내가 너한테 도움이 돼서 하는 일이 따로 있다. 그러니 더 담대하라. 내가 네 등 뒤에서 너를 밀고 너를 워치하고 너의 갈 길을 준비하며 동행한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믿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은혜를 눈물로의 제잔을 쌓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1절을 보면은 오리조는 그리스도에게서 가능하게 하신 기업의 특성을 묘사하기 위하여 계획 결정을 의미하는 프로데스와 함께 사용되었다. 모든 일을 그 마음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러한 모든 것은 자기 뜻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지에서 유래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주 정말 귀한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 서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것도 아니야. 내가 혼자 하고 싶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야. 예?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면서 뒤에서 밀어주고 두들겨주고 생각나지 않는 거 생각나게 하시고 내 입이 묻어질 때 내 입을 날카롭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선포된 그 말씀 안에 주어하는 심령이 살아나서 깨어지는 역사가 까꾸를 우리 눈앞에 보여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에
종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흥분이 체험해보자는 사람이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권사님들, 사모님들 다 이 말씀 안에 충만해진 삶을 살고 있는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오늘도 우리가 굴뚝이가 돼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방송국이 방송국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방송국이 있으니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에? 이 방송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의 용사가 필요한 것은 이 방송국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역사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라는 얘기가 잘못 사용되면요, 세상의 놀이꾼들의 모임과 같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헌신이라는 얘기 참 많이 써요. 근데 무슨 헌신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헌신이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 헌신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자리를 갖고 계신데 세상 사람은 그게 없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안고 없는 찐빵. 해봐야 조금 있으면 쌈질하고 헤어지는 거죠. 그렇죠?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다 보면은 얼굴에 뭐만 남아? 상처만 남아요. 무슨 상처? 이건 무슨 상처예요? 손톱을 긁으면. 우리는 그런 곳에 있는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면서도 감사의 제단을 쌓기를 즐겨하는 거죠. 이 결정하다, 내놓다 하는 이 기업이라는 말을 또 한번 보면요,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로마를 방문하는 바울의 의도에서 보면 결심하다를 의미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 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우리 복음방송은 누가 길 막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방송은 길 막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전파 자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전파를 타고 세계로 날아가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요새 중동에 가보면 중동 그 근처의 국가에서 세라디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전해요. 중동어로 다 그대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그게 들어오면 이걸 막으려고 세라디시가 들어오는 길을 막아가지고 전파를 방해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도 이게 어느덴 100% 다 못 막잖아요. 그래가지고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방송을 들어요. 그 텔레비를 보고 있어요. 제일 먼저 가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 이거 나오고 뭘 묻냐면 중동 사람이 이걸 물어. 그 왜 그 음식 만들고 그러는 거 한국 그 비디오 나왔던 건 뭐예요? 대장. 응? 대장. 나보고 대장검을 아느냐고 물어봐요. 그래 너 대장검은 어떻게 알아? 그랬지. 자기는 매일 본대. 근데 그 대장검은 한국에서 이미 다 끝나서 없어진 거야. 근데 거기는 조금도 대장검이 그 세라디시로 다 와가지고 그걸 보고 그렇게 좋다 그러면서 한국을 부러워해요. 그걸 보고. 나는 컬처가 다른 줄 알았어요. 그때 중동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공통된 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은 얼마나 좋게 평가하는지 몰라. 근데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음도 그렇게 평가하면 얼마나 좋겠어? 예수만 나왔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일단 한 발짝 뒤로 떠 이렇게 내 뒷발을 찢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한다고 했다간 자기 식구들한테도 돌림을 받거든. 예? 심지어 심한 사람은 자기 식구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종교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종교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네 어떻게 주어진 루틴 안에서 어떤 룰 안에서 벗어나면은 안 되는 거야.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참 전도의 길을 막는 이런 시대에 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터넷 방송국에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예, 그 메시지가 스트롱하게 아주 딱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전파를 타고 저 멀리 멀리 내가 가지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요. 또 믿는 사람이 실족해서 오늘도 나의 마음이 아프고 정말 답답해서 어느 교회를 가야 될 텐데 아직도 선정하지 못하고 외로워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계신 이분들에게 이 복음방송의 메시지가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얼른 그런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든지 가서 서 있는 곳마다 땅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살아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잃지 않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 전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실제로 한번 보면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예정을 입은 것 중에 제일 큰 예정이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 하나님 경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되어 있는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고 그를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정론의 마지막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분이다. 근데 그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만들어서 기업이 되게 하는 거죠. 이 기업이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게 기업입니까? 세상의 기업은 어떤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세상의 기업은 뭐 서로 싸우자는 것들로 가끔 인도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기업을 보면은 원 오리지널 말은 제비 뽑는다는 뜻이에요. 기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저도 이 성경을 리서치하면서 야 이런 진리가 있었네. 제비를 뽑을 때 누가 이거 뽑아라 저거 뽑아라 그래요? 제비 뽑을 때 내가 뭐가 나올 줄 알고 뽑아요? 근데 구약에 보면 제비 뽑는 일들이 있죠. 이 제비 뽑는다는 뜻이 이게 그리고로는 그 기업이에요. 이 동사 크레레오는 크레로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게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제비 뽑기로 지정하다. 에리스토트라는 이런 그 말이죠. 제비를 뽑기로 받다. 그 다음에 그리고 순수한 비유적으로는 획득하다. 얻다. 최종적으로는 크레로스는 지정하다, 분배하다, 활당하다를 의미한다. 이게 제비 뽑는다는 원어의 뜻이에요. 근데 70인 역본을 보면은, 70인 역본에는 딱 3번 나오는데, 라카도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 3상 14정 41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소유,
그 다음에 재산, 그 다음에 기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라는 이 용어가 이 제비 뽑는 단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은 기업으로 신약에 와서 쓰여지는데, 이사야 10장 11절을 보면은, 그 또, 에스겔서 4장 11절을 보면은, 이거가 대한 그, 바이블 볼스에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동사 크레로는 에베소서 1장 11절에만 딱 한 번 나오는 용어예요, 이게. 여기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고, 우리가 받은 성령 안에서 이 기업에 대한 보증을 받았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면은 축복, 선언 중에서 적어도 최초의 선언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그 완전한 실현은 나머지 축복, 선언에서와 같이 미래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고 암시한다. 마태복음 5장 3절, 누가복음 6장 20절 이 말씀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성경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미 우리가 그 나라를 소유로 받았다고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우리가 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소유물로 가지고 있다 그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된 기업이라는 말은 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여태까지 인도하시고 땅에 세워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 와서 너 내 기업이니 내가 하는 일에 같이 해가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자 할 때 우리가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신앙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말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은 참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감사해야 될 말씀은 우리가 12절을 한번 보시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귀한 찬송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정하시고 나를 기업으로 세우시고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들이 나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인을 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오늘도 복음방송국에서 이 드리는 이 헌신예배가 이 전파를 타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추수,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이죠? 우리 복음방송국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예물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잠깐 말씀을 마칩니다.